예, 안녕하세요. 포이즈입니다. 오늘은 요 폭격 화살 스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. 오늘 영상은 뭐 전체적인 가이드나 분석은 아니고요. 지난 스트리밍 방송 때 요 폭격 화살을 테스트 삼아서 한번 세팅을 해봤고 요 폭격 화살을 세팅해서 플레이해보신 여러 고수분들의 의견을 듣고 한번 세팅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정리하는 정도의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격 화살 레벨이 좀 낮습니다. 원래 쓰던 확산 사격은 29레벨이었었고 폭격 화살은 아직까지 제가 원소가 좀 부족해서 22레벨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폭격 화살과 확산 사격의 딜 체크는 힘들었고요. 그냥 폭격 화살이 어떤 스킬인지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는지 그런 부분만 오늘 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정확한 가이드 영상은 필요하면 별도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. 일단 요 스킬룸 먼저 설명해드리면 폭격 화살은 현재 저는 5링크고요. 발사체 감속에 신속한 공격, 다중발사, 광역효과, 추가 물리피해 이렇게 5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발사체 감속을 등급을 높여주시면 발사체 속도가 더 감폭되는데 오히려 이게 폭격 화살에는 딜 상승 효과가 꽤 컸습니다. 폭격 화살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투사체가 날아가는 형태인데 날아가는 거리가 짧아지면서 좀 모여지는 폭딜, 흔히 말하는 샷건 현상이 일어나면서 요거를 등급을 높여줬을 때 딜 상승 효과가 있었던 걸 확인했고요. 그래서 필요하시면 요것만 등급을 좀 높여주시고 나머지는 취향껏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다중발사도 현재 링크는 레벨이 좀 낮아서 요 DPS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핑이나 보스딜은 꽤 준수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스킬룬 세팅은 요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조디악 세팅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전에 쓰던 확산사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근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강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. 첫 번째 별자리는 다 동일하고요. 두 번째 별자리도 다 동일합니다. 세 번째 별자리도 다 동일하고요. 네 번째 별자리도 다 동일한데 여기서 공격 치명도가 아니라 광역 범위를 찍어주셔야 됩니다. 확산사격이라는 스킬이 요 광역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광역 범위를 넓혀주시면 나중에 샷건 효과를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광역 범위를 여기서 챙겼고요. 그 다음에 5번 별자리도 동일합니다. 회피로 해서 찍어줬고요. 6번 별자리도 동일합니다. 동일합니다. 위에랑 중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. 치명타 빌드는 저는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치명타는 안 찍었습니다. 치명타는 취향에 따라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이 약간 틀린데 이쪽 요 정해를 찍어주신 이후에 위에 광역 피해랑 광역 범위를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. 요 광역 범위를 찍어주는 것과 찍어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8번 별자리도 동일합니다. 이렇게 양손 이렇게 치명도랑 피해 이렇게 찍어줬고요.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요 전문화 쪽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. 여기는 동일합니다. 요 고양 효과는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공속 쪽이 아니라 광역 피해 쪽을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. 요쪽 광역 범위랑 피해를 찍어주셔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요쪽 이전과는 다르게 찍어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동일합니다. 압도랑 예리함 그대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위쪽을 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찍어준 이후에 확산에서는 보통 이쪽 트리를 탑니다. 그러면 공속도 좀 더 빨라지고 치명타를 좀 챙길 수 있는 세팅이 가는데 제가 요거를 찍어본 결과 확산 사격에서도 요걸 찍었을 때 무기에서 치명도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요 치명타가 거의 터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제 경험상은 이쪽이 효율이 굉장히 낮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. 대신 요 아래쪽으로 가시면 광역 피해 쪽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 옵션이 있기 때문에 요 광역을 찍어주시면 딜 증가랑 범위 증가까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노드를 한번 찍어보기 위해서 폭격 화살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폭격 화살을 하실 때는 요거 두 개 찍어주신 이후에 꼭 이렇게 먼저 찍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폭격 화살 스킬룬 세팅이랑 요 조디악 세팅은 이렇게 다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이 능력치는 크게 변화 없습니다. 민첩이 가능한 몰아주시고 힘은 필요한 만큼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장비도 큰 변화 없습니다. 저 이전에 쓰던 장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. 확산사격이나 폭격사격이나 둘 다 어차피 물리피해라서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 다만 요 장갑 쓰던 게 관통 횟수라는 게 이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요 장갑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. 요 정도 장비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요 폭격 화살 스킬에 대한 설명이랑 세팅을 이렇게 해드렸고요. 실제로 매핑 시에 어떤 느낌인지 요 매핑 느낌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이 맵핑 느낌을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은 거는 이전 확산 사격을 쓰시던 분들이 바꿀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확산 사격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맵핑하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폭격 화살은 이펙트가 굉장히 큽니다. 옛날에 확산 사격이 너무 밋밋해서 좀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을 가지셨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폭격 화살은 이펙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는 재미는 좀 있다.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몹 하나를 이렇게 사격을 했을 때 한 번 발사해서 몹이 한 대를 맞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대 중첩 데미지를 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맵핑뿐만 아니라 좀 이따 보여드릴 보스전에서도 꽤 괜찮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요. 다만 이게 약간 장단점이 겹쳐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펙트가 화려하기 때문에 몹들의 위치나 몹들이 나를 때리는 모습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맞는 경우가 이전보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. 확산의 이펙트가 워낙에 밋밋하다 보니까 몹들이 나를 공격하는 모습이 하나하나 다 보였었는데 요 폭격 화살로 하니까 이펙트가 화려해서 몹들이 나를 때리는 모습이 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자주 맞을 수 있다. 이런 부분들은 제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조금 이따 보스 딜도 보여드리겠지만 보스 딜을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맵핑을 할 때도 그렇고 몹이 나한테 너무 달려들면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딜이 좀 덜 들어가는 현상도 있습니다. 최대 사거리에서는 굉장히 좋은 딜을 보여주지만 몹들이 나한테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여기 딜이 조금 덜 들어가는 모습이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. 그래서 가능한 거리를 이렇게 벌려주고 몹들을 몰아놓고 때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요. 다만 몹을 제대로 몰아놓고 때렸을 때는 확산 사격보다 굉장히 더 빠른 클리어 능력을 보여주는 편이기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맵핑 능력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맵핑 능력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보스전 부분 이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폭격 화살의 보스전 관련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보스전에서 폭격 화살의 장점이 많이 드러나는데요. 지금처럼 보스랑 좀 가까이 붙어서 때려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장점들이 좀 단점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. 가까이 붙었을 때 딜이 좀 줄어드는 부분, 멀리 떨어졌을 때 딜이 증가하는 부분, 그런 부분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보스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보스한테 이렇게 중첩 딜을 넣어줄 수 있고요. 순식간에 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 몹들이 쫓아오는 상황에서는 그 딜이 많이 줄어듭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스가 좀 느린 보스였네요. 만약에 보스가 좀 더 빠른 보스라면 보스가 나한테 가까이 붙을 때 이런 폭딜들이 들어가는 상황들이 잘 안 나옵니다. 멀리 떨어져야지 폭딜이 들어오고 가까이 있으면 폭딜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보이진 않았고요.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폭격 화살 스킬 자체는 확산 사격의 상위 호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폭격 화살이 여러 가지 확산 사격의 모든 부분에서 상위 호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장점이라고 하면 거리 조절을 잘 한다면 이 확산 사격보다는 확실히 폭딜을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. 그리고 제가 쓰던 확산 사격보다 레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딜량은 꽤 높은 편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대신 확산 사격은 굉장히 넓은 범위를 고르게 타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맵핑이 정리가 되는 반면에 폭격 화살은 상황에 따라서는 몹들이 듬성듬성 남을 수 있는 좀 확산 사격보다는 덜 깔끔한 맵핑이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보스전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 조절을 잘 해줘야 딜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. 여기까지 해서 폭격 화살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 영상은 마무리하고요. 필요할 경우엔 나중에는 좀 더 자세한 가이드 영상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